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언어화생활의 2019년 1학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통신 언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3번을 보시면 발신자, 수신자가 한 방향으로 고정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틀렸죠. 고정되지 않는다. 이게 답이죠. 자, 이것은 11쪽을 펴보시고요. 37번. 밑줄 친 부분에서 경제적 동기보다 표현적 동기라고 나왔죠. 표현적 동기는 약간 이제 이모티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1번이죠. 이모티콘. 저희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페이지고요. 자, 2번, 3번, 4번이 또 있는데, 2번은 14페이지, 3번은 15페이지, 4번은 18페이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은 같은 경우는 원래 조은이 맞는 거고요. 그렇죠? 드디어는 드디어. 줄여서 드디어라고 한 거죠. 뭐임? 이거는 이제 명사형으로 끝나버리는 종결형이라고 볼수 있겠죠. 38번 문제를 보면, 자, 여러 가지 동기 중 아래의 예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잖아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그 26페이지에 이제 나오죠. 32번. 그래서 정말로 이따 이 사이트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2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오락적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락적, 표현적, 유대 강화 동기 이런 거죠. 경제적이라는 건 말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38번, 1번이 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9번 문제를 보시죠. 거기를 보면, 통신원에 사용되는 신호 중 구성에서 어절의 첫 음절을 모은 거. 이 당연히 2번 넘사벽이죠. 16페이지 있고 넘기 힘든 4차원의 벽. 40번은 운영자원의 특징이 아닌 거 4번이죠. 구어적인 성격이 아니라 뭡니까? 문어적 성격이 강하다. 41번은 화자의 성별에 따라 어형이 구별된 예가 아닌 것은 2번이죠. 자, 희와 시는 남자가 해도 시, 여자가 이야기해도 뭐, 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1번은, 아따 시와 복구 43페이지. 3번은, 타이어의 1인칭 대명사 42에서 43페이지.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 4번은, 한국어의 친족 명사 누나와 언니 42페이지. 누난 남자, 언니는 여자죠. 그러니까 부르는 거. 42번에서는 여성 발화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건데, 3번을 보니까 경음을 적기간이죠. 많이 사용하는 거죠. 49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음을 많이 사용한다. 자, 43번요. 남녀에게 모두 쓸수 있는 말. 이게 통성어라고 하죠. 통성어. 자, 4번 1번입니다. 침착하다, 결혼하다, 통성어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교재로는 56에서 57을, 56, 57을 이 부분을 잘 봐보세요. 이제 56쪽을 이렇게 보시면, 뭐죠? 절대 여성어, 상대 여성어, 통성어, 상대, 남성어. 늠름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대 남성어가 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사답다, 절대 남성어.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44번 문제는 서양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전이라고 나왔죠. 44번. 이거는 이제 뭡니까? 3페이지에 나오는데, 한불 자전이에요. 이게 이제 서양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45번. 사전에서 일정한 원칙에 따라 표제, 화된 표제양들의 전체 구조. 자, 여기 전체 구조 밑을 주세요. 전체 구조니까 거시 구조죠. 이건 65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46번에서는 사전에서 한 표제어의 아래에 나열된 정보 중 의미론적 정보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답은 1번입니다. 자, 1번에 나온 품사. 이거는, 통사론적 정보 중에 어휘 부류 정보죠.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47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이라고 부른 것과 거리가 먼 것은 당연히 47번은 이중어 사전이겠죠. 두 개의 언어니까. 48번. 북한의 말다듬기 사업 과정에서 남북의 어휘체계가 달라지게 된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3번이죠. 3번을 보면 남한 방언을 배제하고 북한 지역 방언을 많이 수용을 했겠죠. 49번. 북한 문화어 발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거. 1번은 문장이 여러 개의 토막으로 짧게 나뉘어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88쪽에 나와요. 2번은 어소리가 오로 들리는 거. 이것도 88. 곡종 없습니다. 이런 거 있죠. 세 번째는 이모역정동화. 전설모음화 인정. 이것도 88쪽. 국외음화 니은이나 리을이 어디 오지 못하는 두음 법칙이 존재한다. 자, 이런 것은 이제 관련이 없죠. 북한의 말은 두음 법칙이 그 두음 법칙이 이런 게 존재하지 않죠. 여자, 노인 다 되는 거. 50번. 북한의 말다듬기 사업에서 대상이 된 단어와 다듬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거. 이게 바로 빙수가 단어름이죠. 2번에. 빙수.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51번. 북한의 속담 중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 당연히 1번이죠. 여기 보면,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깃국을, 이밥은 쌀밥이죠? 먹고 비단 옷을 입었다. 재떨이와 부자는 모일수록 더럽다. 그 다음에 부자네 곡식은 정한 게 없다. 부자가 하나면 새 동네가 망한다. 자, 그래서 이제 2, 3, 4번은 다 98, 요게 있습니다. 1번이 이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자, 52번 문제에서는 가장 나중에 오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음가 없는 이응이나 쌍 지으시겠죠? 이건 1번, 2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죠. 53번. 영어 문장을 국어로 번역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바르지 않은 거? 자, 이거는 그 3번이죠. 자, 53번이 3번이라고요. 영어 원문의 콜론, 세미콜론, 줄표 등의 문장 부호는 국어 번역이 똑같이 쓰이는 게 아니죠. 뭐 그런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달리 쓰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127에서 128을 보시고요. 4번은 이제 전치사 조사를 옮기는 것보다 서술어를 보충하여 서술 어구로 확장시켜 옮기는 게 자연스럽다. 123쪽이 있어요. 거기 그 53번에 1번은 120쪽, 그다음에 2번은 122쪽에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54번 문제를 보면, 자, 여기서 시제를 고려할 번역이 아닌 것은 그랬죠? 나는 비행기가 언제 떠나는지 궁금했다. Wondered 드니까 would가 나온 거죠. Margaret told him how brave he was. 과거형 나왔죠? I told him to be quiet. 목적어에게 조용하라고 말했다는 거죠. He said that he was very angry는 매우 분했다고 아니라 매우 분하다고라고 그러죠. 분하다고. 분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125. 자, 55번. 일본에서 서양의 일부만을 잘라 만든 거. 이건 이제 엑기스죠. 원래 익스트랙트라는 추출하다라는 동사가 있었죠. 이게 이제 일본어 가면서 X가 됐고, X를 발음할 때 엑기스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엑기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경어법은 일종의 규범이지만 하자가 의도적으로 규범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2번이죠. 손자에게 우리 왕자님 오셨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57번. 57번 이제 보시면, 객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거 당연히 1번이죠. 자, 객체라는 건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대상. 대상. 이거 모시는 거죠. 근데 2, 3, 4는 주체 높임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이런 거는 괜찮다, 있다, 이런 거니까 주체 높임이죠. 자, 58번에서는 국어 경어법의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3번에 직장에서 직위와 나이가 갈등을 이렇게 될 때는 당연히 직위가 우선이에요, 직위가. 그렇죠? 나이보다.
자, 61번.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님이라고 할수 없는 경우는 4번이죠. 가족 위의 사람에게 어머니를 지칭할 때.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님이라고 할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62번 문제에서는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를 부르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건 당연히 뭐예요? 뭐 손주 아빠, 누구 아빠 이렇게 쓰는 거. 아비, 여보게, 서방 이런 건다 되는 거죠. 답은 3번. 63번. 여자가 시부모에게 자신의 남편을 지칭할 때는 당연히 아범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188쪽에 나오고요. 64번은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부르는 말로 적절한 거는 4번. 여보. 1990.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19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여보라는 것은 보배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65번 남편의 형을 부르는 말은 아주버님으로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건 남편 누나의 남편. 남편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65번은 4번. 남편 누나의 남편이죠. 자, 66번을 보시면 직장에서 아래 직원 부를 때는 누구누구 양, 누구누구 씨 이렇게 이제 막 쓰는 거죠. 이게 맞죠? 이게 2번. 67번은 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어서 오세요 라기보다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겠죠. 자, 68번. 직장에서 다른 회사로 전화를 걸어 자기를 밝힐 때 말하는 형식으로 바르지 않은 거, 땡땡땡, 이게 아니라 총무부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68번.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총무부 뭡니다. 자, 가리키는 게 다른 것은 69번에서는 2번이죠. 왜냐면 환갑 61세 써놓으세요. 회갑도 61세, 화갑도 61세. 근데 이제 육순 이거는 이제 아니겠고요. 70번은 윗사람이나 높여서 대우할 사람에게 편지를 쓸때 편지 봉투를 받는 사람. 님 귀하. 님이 이제 귀하를 포함하고 있죠. 뭐시 귀하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과장님께가 되겠죠. 과장님께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3개년의 기출문제를 제가 쭉 풀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다시 힌트를 출력을 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